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두 대의 데이터가 복구됐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경이 경비정을 투입했 때 헬기 탔어. 죽으면 안 돼. 꼭 살아있어야 돼. 세월호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문자 메시지가 복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된 메시지는 나왔어.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라도 연락해줘였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휴대전화는 모두 두 대. 휴대전화 주인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다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지만 읽지 않은 상태가 많았습니다. 안개 문제 등으로 출항 당시 상황을 추측할 만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안개로 출항하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가 왔고요. 근데 몇 분 후에 이제 조감은 취소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시간은 오전 9시 47분입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면 어느 구역이 언제 물에 잠겼는지를 추정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이 발견된 위치 혹은 이 사용자의 위치를 CCTV 문자로 좀 확인을 해본다면 해당 구역에 언제부터 침수가 시작됐는지. 선체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데 복구된 데이터들을 활용해 영국 자문기관과 함께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